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레기로 불리는 한국 언론. 기레기라는 말은 국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한국 언론의 실태를 보면서 기자 쓰레기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붙여줬죠.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의 성격,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월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분단 70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조국 청문회까지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언론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습니다. 자, 세월호 때는 청와대와 작전 세력들의 의도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에서는 자한당과 검찰의 의도대로 보도를 했죠. 세월호 학살의 본질은 소위 구원파 혹은 청해진으로 불리던 집단의 해양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더 몰아갔죠. 작전 세력들이 청와대가 몰아갔고 언론이 불을 붙여줬습니다. 국정원 해경 청와대가 개입된 의문의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본질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청와대의 의도대로 국정원의 의도대로 부안해동 혹은 공조를 했던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조국 청문회 사건 역시 조국 청문회가 입시 비리나 가정 비리 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기득권을 위협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등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 좌절과 정권교체를 노리는 자한당, 검찰, 조중동의 난동이죠. 여기에 공범이거나 혹은 동조했거나 휘둘렸거나 어떻게 되든 기레기의 본질을 그대로 들어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던져주면 뭡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던져주면 달려들어서 물어요. 열심히 뭡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보라고 판명이 나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판하면 언론 자유, 언론 독립을 외친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로 가볼까요? 기성의 한국 언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 개혁 언론, 진보 언론,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색깔 구별이 있죠.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기성의 언론이 보여주는 공통점.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북한 뉴스는 카더라로 보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주장하는 것, 북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여과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보도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도 무탈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말고가 작동하는 가장 안전한 가짜뉴스의 주제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들은 최소한 진실과 정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 이유가 북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의도적이거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한국 언론이 기레기가 된 이유 몇 가지 쭉 뭐 중요도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단 문제, 민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문외합니다.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단 트라우마가 작용했겠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분단 체제가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공안기관의 감시, 탄압, 압력 이런 것들도 존재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무관심하거나 문외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와 본질을 외면하거나 혹은 무식하다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런 70년 동안의 분단 체제에서 독재가 판을 치고 4대 매국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왔는지 이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신기리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객관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진실만 있지 완전한 객관은 없습니다. 상업주의에 빠져있죠. 진실보다는 돈이 앞서는 언론 환경, 광고를 받아내야 운영되는 언론 환경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자극적이고 그게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어도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되는 그런 사업구조의 언론, 이것도 문제겠죠.
특권의식과 특권 우대 및 공생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기자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이 그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특권 우대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돈과 권력과 그런 공생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재벌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파는 매문활동이 구조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권력입니다. 자, 기득권 세력, 분단 세력이 만들고 지원하며 공생해온 언론 권력입니다. 자, 새롭게 출범한 언론, 뭐 판결의 경향,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언론사들이 있겠죠. 이런 언론도 상당수가 포섭되거나 그들의 강한 역량, 압력을 받아서 체제 내화되어 온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한국 언론이 기레기라고 부르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단 언론의 출연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언론, 참단 언론 그런 뜻을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하시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참다운 민족, 민주 언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치시는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분단입니다. 그리고 분단 권력이고 분단 기득권이고 외세가 작용하는 환경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참다운 언론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족 민주 언론이 되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통일 언론이 되어야 됩니다. 반북 언론은 반드시 기레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반북 언론의 대표적 존재 TV조선 채널A 기레기죠. 원래 기레기죠. 근데 이들의 기조처럼 반북 언론하면 그 한국 사회 민주화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기여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레기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언론이 되어야 된다. 반북 언론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국민 편파 언론이 돼야죠. 참다운 언론의 사명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국민 이익과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에 복무하는 언론사가 돼야죠. 나라와 국가의 운명과 동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든 재벌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존재가 나라 국가의 운명과 동떨어진 존재는 없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참다운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편파 언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다운 언론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뭐 계속 방송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주권방송과 같은 민족민주 언론, 통일 언론, 국민 편파 방송을 적극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구독자와 함께 기레기가 판치고 있는 이 언론 환경을 한번 힘 모아서 같이 바꾸어 봅시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